오랜만에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2주 연속 금요일 휴일이라서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사실 서서히 좀 흔들리고 있었던 흔들릴까 말까 고민했던 증시가 이번 주에는 좀 완연히 좀 조정을 받아서 하필 내가 이제 또 이슈 브리핑 하려니까 또 조정을 받네 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오르는 종목 섹터 그리고 또 관심 받는 종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대한 힌트를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돌파구가 느껴진 거야. 뭐 이렇게 노래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해보시죠. 월요일 소비주의 고요한 비상입니다. 소비주가 사실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조금씩 비상의 날갯짓을 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됐죠.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주식시장에 녹아들었습니다. 일단은 대한항공이 그렇게 안 오르던 대한항공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뭐 살짝 부침을 겪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좀 견조하게 이번 주에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런 종목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이번 주에는 대한항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또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바뀐다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치솟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마트였죠. 9월 매출액이 발표가 됐는데 9월 매출액까지 딱 보고 나니까 3분기에 정말 많이 늘었구나. 3분기에 뭐 2.5단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뭐 10%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마트가 좀 괜찮았구나. 앞으로도 좀 더 괜찮아지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비주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또 아까 또 김성훈 전문가께서도 이제 차트를 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시 시장의 어떤 지수와 움직임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다들 조금씩은 느끼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국내 확진자 수는 오늘도 47명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1단계로 바뀌고 나서 갑자기 또다시 세 자릿수가 되는 걸 보고 야 이거 혹시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일단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15일 기준으로 47명이 발표가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다음 주까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소비주의 고요한 비상이 정말 고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걱정되는 건 이 부분이죠. 유럽은 지금 난리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오히려 해외에서는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잠잠해지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봉쇄까지 막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봉쇄 전날에는 막 젊은이들이 나와서 젊은이? 저도 젊은이인데 젊은이란 표현 쓰니까 좀 그렇네요. 하여튼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마지막 밤이다 이러면서 막 파티를 즐겼다는 그런 얘기까지 봤는데 야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어디나 일단 코로나는 아직까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요한 비상이 정말 날갯짓을 화려하게 펼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전기전자만 믿어봐? 예, 물음표를 좀 달았는데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예, 삼성전자가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에 걸맞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내줬습니다. 영업이익 12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졌고 결국 6만 원을 뭐 뚫어내느냐 마느냐 6만 원에서 약간 부담을 갖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일단 6만 원 그 이상을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일단 6만 원은 가볍게 이제 넘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오늘까지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SK하이닉스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납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사실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만큼 좀 못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화웨이향의 비중이 좀 높았던 것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아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화웨이와 중국과 관련된 얘기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대선에 확실히 좀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라서 그런지 SK하이닉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호재 뭐 이런 것들과 함께 DRAM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사실 전기전자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올랐다라는 것만으로 전기전자만 믿어봐라는 제목을 달지는 않았겠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완연합니다. 10월 들어서 10월 5일을 제외하고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좀 외국인이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여전히 변수는 이거죠. 문우신 재무장관이 대선 전에 추가 부양책 타결 가능성이 낮다. 결국 미국에서 이렇게 추가 부양책 얘기가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줄 때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처음으로 픽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부양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혼조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래서 완전히 좀 대선 후 이후로 넘어가나 싶었더니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2천조 원 넘는 부양책을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음표를 좀 단 거고요. 어찌됐든 만약에 이게 좀 해결이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를 톡픽을 좀 해주지 않을까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했던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 혁신 얘기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의 아이폰 12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되게 예쁘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는 사람이지만 아이폰이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지 뭐 감성 이런 거 아닙니까? 감성이 느껴지는 야 약간 확실히 좀 엣지도 잘 표현을 했고 되게 뭔가 가벼울 것 같고 완전 최신 폰인데 뭔가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애플 쓰시는 분들이 이 맛에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어찌됐든 혁신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죠. 가장 좀 혁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혁신이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이게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에 아이폰이 들어가 있는 거고 스마트폰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여기 다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 하나 들고 올 수가 있어요. 아이폰을 결제를 하면 사면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그 조그만한 그 쇼핑백 같은 거에다가 박스 있다만 거 해가지고 거기 뭐 핸드폰, 스마트폰 들어가 있고 충전기 들어가 있고 뭐 이어폰 들어가 있고 뭐 이어폰 그 뭐죠? 고무 같은 거 몇 개 더 들어가 있고 설명서 들어가 있고 이만한 박스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작아졌다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네. 내용물을 많이 뺐습니다. 충전기 어댑터를 뺐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가격을 조금 낮추긴 했는데 거의 뭐 낮췄는지 안 낮췄는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성이 정말 좀 심하죠. 실제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힌 게 이게 보시면 여기 태양광 패널이죠. 태양광 패널 위에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플에서 이번에 아이폰 12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영상에서 보시면 이 위에서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뺐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는 그냥 이어폰 살 테니까 이어폰 그 가격대로 주고 니네가 그 돈으로 환경 보호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서로 이해가 좀 상충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얘기도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애플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그래도 기대감에 뭐 하루에 6% 오르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실망감에 매물이 출회된다고나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견조하게 미국 기술주가 최근에 좀 조정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꽤나 견조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 OLED 디스플레이를 쓴다고 하죠. 이 때문인지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탄탄하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5G 관련주도 애플 최초의 5G 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라이다라는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R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가면 그 레이저로 레이더를 써가지고 빛으로 레이더를 써가지고 거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에서 그 화면을 보이는 화면, 카메라로 보이는 화면을 완전히 다 그 자기들끼리의 기술로 구현을 해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니까 여기로 피해 가세요.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건데 원래 아이폰에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아이패드에만 좀 들어갔던 게 이번에 12 보시다시피 프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프로 이상으로 프로 맥스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로 과연 아이폰이 꿈꾸는 혁신이 무엇일까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애플이 뭐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달아봤지만 사실 애플이
거의 10년 넘게 혁신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런 짤 같은 건데 아이폰 3GS 혁신 없었다, 아이폰 4 발표 혁신 없었다, 아이폰 4S 혁신 없었다, 아이폰 5 혁신 없었다, 5S 없었다, 6 없었다, 6S 없었다, 7 없었다. 아, 느껴지시죠? 맨날 혁신은 그냥 없었다 그래요. 아이폰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없었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혁신이 없는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혁신들, 말씀드렸다시피 뭐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또 어떤 혁신이 나올지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BTS는 BTS입니다 라고 제목을 달아봤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빅히트가 상장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현재까지도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쉬운 대비 빅히트 고평가 논란에 커지는 우려, 뭐 버블히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아픈데, 사실 뭐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따상상 상이었고요. 카카오게임즈 따상 상이었고요. 근데 왜 빅히트만 이런 모양이 나오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엔터주의 한계다. 엔터주가 무슨 시총이 뭐 8조가 이게 말이 되느냐. 곧 군대도 가야 된다. 뭐 얘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를 봤을 때도 결국 상장 초반에 이렇게 매물을 사줘야 되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초반에 이제 외국인이 막 팔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상따라고 하죠.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사는데 그때도 그래도 또 상상상 막 이렇게 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따라갔던 건데, 사실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막 긍정적인 환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 분위기, 코스피의 분위기는 이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에 상장했을 때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SK바이오팜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때는 그 당시에 이 정도 기대받는 IPO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사야지 이런 분위기였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2200 넘어서 뭐 2500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흐름이 좋았던 것도 SK바이오팜에게는 호재로 작용해서 따상상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카카오게임즈도 한번 조정받더니 다시 올라가길래 역시 가는 놈은 간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BTS, 빅히트는 이런 시기에 좀 상장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그 안 그래도 그런 데다가 또 비싸잖아요. 30만 원이 넘어가는 주당 가격이 30만 원이 넘어가는 거를 쉽게 이렇게 막 계속 붙어있기가 좀 무서웠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이전에 배웠던 것도 분명히 있겠죠. SK바이오팜도 따상상상을 처음에 갔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 주가 움직임이 계속 밀려 내려와서 초창기의 가격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카카오게임즈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시초가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초반에 우리가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해봤자 배부른 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는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빅히트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빅히트는 다들 겪었던 걸 조금 앞당겨서 겪은 거지 뭐 빅히트라는 기업 자체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BTS는 BTS입니다라고 달아봤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게 빌보드 그냥 그 차트 그대로 캡처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1등이 이제 Savage Love이라고 BTS가 피처링한 노래예요. 여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말로 랩도 나오고 BTS 멤버들이 피처링했다는 것만으로,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이제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전에 1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뭐죠? 아시다시피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간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 지니 차트, 멜론 차트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는 그 빌보드 차트의 1등, 2등을 BTS가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만화로 쓰면 이거 국뽕이라고 욕먹습니다. 빌보드에 어떻게 우리나라 가수들이 1등, 2등을 차지하냐, 욕먹는 그런 수준을 BTS가 실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시장에서는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만 BTS는 BTS고 결국 코로나19가 또 해소가
되면 어차피 BTS는 다시 한번 또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군대도 결국 제가 알기로 진 씨가 92년생이기 때문에 한 1, 2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또 4년 연속 빌보드에서 또 상을 받았기 때문에 BTS는 영원할 것입니다. 빅히트의 현재 주가는 좀 아쉽지만 BTS는 영원하겠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다음 주에 대한 예상을 좀 해봐야겠죠. 다음 주는 어떨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부양책.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뭐 이렇다 그러고 문희신 장관은 또 이렇다고 하니까 언제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백신 얘기도 여기서는 뭐 미국에서는 빨라야 내년 4월에 가능하다. 뭐 존슨앤존슨이었나요? 거기서 또 이제 좀 삼상이 조금 미뤄졌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삼상에서 계속 밀리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백신 얘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언젠간 되겠지 하고 약간 기다리는 수준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또 뭐 올해 안에 치료제를 생산하고 내년 백신 개발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라고 어제 또 얘기를 한 상황이고, 브라질에서는 또 중국산 백신의 삼상이 가장 진전된 백신으로 이번 주 안에 완료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저는 뭐 아무것도 못 믿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의견 아무것도 뭐 예상이 안 되고, 그런데다가 또 브렉시트 이제야 합의 하나 했더니 또 결국 또 연장했어요. 참 브렉시트 이거는 언제까지 이 떡밥이 계속 갈지 이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협상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계속 좀 잠재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환율을 쳐다보면 달러 약세는 계속되는 과정에서 야 이러면 또 결국 외국인은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결론! 다음 주까지는 제가 봤을 때 내 계좌를 채워가려고 하는 것보다 계좌의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게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크게 튄 종목은 어느 정도 살짝 정리도 해보고, 그래도 내가 못 올라왔던 종목들 가운데 야 얘는 좀 매력적인데 하는 종목들을 대신 이렇게 채워보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향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도 좀 세워가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라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좀 내려봤습니다. 자, 모처럼 휴일 없는 꽉 찬 일주일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